자, 국자를 꺼내서. 이렇게 위에다. 야, 요것만 먹어도 시원하겠어요. 아, 그럼. 근데 이제 너무 뭔가 허전하니까. 네. 하늘 한 번. 이 알배추가 달거든요. 야, 이것만 먹어도 시원하다. 오. 야, 어떻게 이것만 먹어도 맛있지? 그니까요. 아니, 설탕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단맛이 나지? 아까 네. 양파 한 개를 넣었잖아요. 네. 양파랑 배추. 자, 지금 오징어 넣습니다. 왜냐면 네. 이 배추도 너무 흐느흐느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자, 지금 오징어를 넣습니다. 다 같이 양념까지 싹 해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국물을 오징어에 예,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 오징어가 빨개져요. 아, 빨개져요? 네. 요즘에 재래시장 가면 통오징어 찌개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인기예요.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오징어가 통통해졌어요. 너무 귀여워요. 어, 지금 익으니까, 익어서 그래. 익으니까 그 안에가 이제 빵빵해지면서 얼마 전에 그 TV 보는데요. 그 라키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꾸둥이 형님이 라면 끓이시는데 통오징어를 넣으시더라고요. 어, 나도 봤어. 어,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진짜 아, 맛있죠? 네, 뭔가 푸짐해 보였어요. 아, 저 짬뽕을 저도 먹으러 왔는데 네. 짬뽕에 오징어가 그냥 통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요새 또 그게 유행이더라. 네, 그거 보니까 왠지 푸짐해 네. 보이고 요리 같아. 네. 야, 오징어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오징어에 아까 전에 또 양념장까지 해놨어가지고 그래. 이게 훨씬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시원하고 맛있었는데